잘 내려왔다. 씨. 잘 내려왔다. 와 진짜 처음. 와 난생 처음인데 제 지금 머리에 3배만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야 대박. 대박 대박. 짱입니다. 지금 완전 AA 두둑두둑. 감을 수가 없어 워낙 커서. 뚝. 아. 자 깡녀도 드디어 초보입니다. 능이 볼래요. 이거는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못 봐. 들리세요? 아, 호루공댕이 보여드릴게요. 오소리? 와 종이버섯.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0만이 아저씨랑 즐거운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산 표고입니다. 사이즈가 와 정말 웬만한 니니보다 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나무에 이 뒤에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이거 비탈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뒷면 보여드릴게요. 짠. 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저희 집에도 표고목을 해갖고 표고가 자라는데 이렇게 또 산에서 또 처음이라 영상을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파른 참나무 와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표고 저 위에도 마른 게 있네요. 줌을 땡겨야겠다. 저 위 아 있죠 요거 저것도 표고랍니다. 아 예쁘다. 아 능이가 나올 만한데 없네. 능이 따라 왔다가 표고 땁니다. 으짜. 아 요거 정도면 야, 먹을 때 진짜 맛있더라 이게. 표고요? 네 맞아요. 그날 굴판에 구웠는데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갖고 자연산 표고는 못 먹어봤으니까 저도 좀 주세요 그래서 조금 한 젓가락 딱 먹었는데 맛있어. 아 향이 강해서 아 감사합니다. 와와와 표고를 따고 이 산에서도 드디어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깡남이 오빠께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무리를 하면 안 돼서 10만이 아저씨와 단둘이 산행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녀가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다 구강자리인데 노루궁뎅이도 안 보이고 정말 힘든 산행이지만 하나라도 보아서 어 뭐야 어 뭐야 저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아 뭐야 저 이것만 보면서 계속 촬영했잖아요. 막 떠들었는데 여기에 우와 우와 근데 능이 벌레요. 진짜 벌써 벌레가 막 생기네요. 능이 벌레요. 능이 벌레.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이제 능이가 서서히 끝물이라는 이런 벌레가 끼기 시작하면 능이는 안녕.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능이 산행도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따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못 봐. 지금 보면 와 지금 봐봐요. 완전히 정말 가파라요. 완전 떨어지면은 죽음인데 지금 와 옆에 이게 나무에 가려져 있어요. 보이세요? 나무 속 안에 숨어 있고 지금 얘는 정말 커요. 진짜 크잖아요. 전 이거보다 솔직히 그래 이거는 어느 각도에서 볼 수가 있긴 했는데 아 진짜 이 옆에 이거는 찾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어찌 자 여기 버섯 보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안에 엄청 큰 게 숨어 있어요. 와 능이벌레
능이벌레, 오! 능이벌레 엄청 많아, 오! 지금 다 능이벌레예요. 근데 능이벌레가 엄청 많아요. 제가 따보기는 하겠는데, 벌레가. 내가 딱게 네. 따가줘. 따가줘요? 응. 알겠어요. 따세요, 이거 벌레가. 네, 벌레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네, 체인지. 아, 역시, 10만이 행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우와. 그것만 땄어도, 최소 400g이에요. 자! 깡여도 드디어! 깡였어. 축하, 축하! 깡여도 드디어 꽃다발로 만났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도태되고 있어요. 끝물이에요, 끝물. 저 위에도 막 까만 게 어린데 죽어 있었거든요. 내가 아까 본 거 그거. 세 배.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잘 내려왔다. 잘 내려왔다. 아, 집에 공 치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주 슈퍼 대물급 능이를 만나고 또 만나고 기분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처음! 와, 난생 처음 이렇게 머리, 제 지금 머리에 3배만 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장갑 대봤자 장갑이 뭐 티도 안 나요. 와, 이게 한 덩어리고 지금 이 뒤에 이게 세 덩어리가 다 각자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1.5kg 안 나가도 그죠? 야, 우리 10만 행님 대박 사건 짱입니다. 저는 상해에서 이만한 냉이를 보았지만 이 산에서 직접 이렇게 제일 깨끗한 이런 1등급 완전 AA, 2+A 이런 능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와, 축하드리고, 이거 손맛, 야,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손맛만 담아가야겠다, 손맛. 두둑두둑. 이 손맛 나잖아, 큰 거. 자, 이 큰 거는 이 경이로움은 찍어야 돼. 두둑두둑. 자, 대박 능이 두둑두둑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 워낙 커서. 뚝! 아. 진짜 커! 아, 우산인데, 우산? 대박능이. 우산. 우산 대박능이. 몇 킬로, 몇 킬로? 말라서 1킬로. 아, 조금 아쉽습니다. 말라서 1킬로. 그래도 축하드리고, 대박입니다. 아이고. 자, 이제 노루궁뎅이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저희가 작년에는 노루궁뎅이를 많이 땄어요. 그리고 높은 데 거 땄잖아요, 노빠행님이. 자, 오늘은 제 손에 닿을 수 있는 노루궁뎅이 상태가 정말 좋네요. 아, 이게 정말 노루궁뎅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노루궁뎅이에요. 위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숙회로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요걸로 숙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뚝다!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거 앞니빨이, 우와, 여기 물리면 대박. 죽습니다. 뭐지 이거? 오소리? 너구리도 이빨이 이렇게 있어요? 걔네들도 저기 나무 잡 먹는 동물들이니까 걔네들 그런 이빨 있지. 아, 너구리, 오소리, 뭐 삭 이런 애들이. 육식 동물? 안 썩는구나. 와, 근데 뭐 또 털도 있네. 하여튼 갔습니다. 육식 동물. 가셨습니다. 어, 이거 보면 무서워요, 산에서. 육식 동물. 어적. 안녕. 자, 여기는 송이 구강 자리에요. 자. 어이! 이게 바로 송이! 송이 버섯. 짜잔. 능이에 이어서 송이 도전. 성공!
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오, 오, 뚝. 우와. 송이랍니다. A급 송이. 요즘 송이값 비싸던데. 이야. 깡녀가 해냈습니다. 송이입니다. 송이 버섯 고맙다. 감사합니다. 뚝다. 숨어있는 대물릉이. 이야. 아직도 이렇게 큰 게 숨어 있어요. 지금 웬만한 거는 다 도태되고 있거든요. 정말 특특특 A급입니다. 린데 보이시나요? 곰팡이 비가 안 오고 너무 말라서 가무르고 이렇게 벌써 끝물입니다. 아쉽습니다. 곰팡이가 빌릉이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벌써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가는 거니? 서운하다, 링이야. 안녕. 내년에 보아요. 네, 링이 산행도 참 잘했습니다. 송이도 무게 땄어요. 수만이 아저씨는 링이를 많이 따시고요. 저는 2kg 정도 딴 듯 합니다. 하여튼, 오늘 산행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뚝.